구멍도 벽돌 나를 써. 아 정취유 삼등이라 아 관세를 마오 깜깜한 아 쥐구멍도 아 벽돌 날 있어 인기라 돌고 돌아 있다가 없는 것 앞으로 어찌 될지 아 누가 알겠소 부정한 정치자들 뉴스 업 들어서 김종대의 뉴스업 4월 27일 화요일 2부 시작합니다.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신 문자 살펴볼게요. 케이트님, 김종대 진행자님 블루자켓 잘 어울리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좀 꾸미면 좀 괜찮거든요. 예, 평소에는 신경을 안 썼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영술님. 가슴이 빵 뚫리는 백신 소식 기쁘네요. 모든 절차가 신속히 안전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백신에 대해서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될 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요거 거듭거듭 강조해드립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기준 아홉, 기분 아홉. 기운 아홉. 김종대의 뉴스 아홉. 오늘 하루 핫 이슈를 헬마우스만의 시각으로 정리해보는 헬로우 키워드 시간입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광화문 광장 얘기하신다고요? 네, 오늘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시장 때부터 이제 추진해왔던 재구조와 공사 이거를 취임 이후에 멈추느냐 마느냐 논란이었는데. 예.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겠다. 어, 그래요? 예,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미 이제 진행된 공정이 30%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지금 중단을 하게 되면 이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게 된다. 이제 이런 명목이 제일 컸는데 네. 사실 이 광화문 광장과 관련한 논란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따져서 올라가 보면 네. 대략 거의 한 20여 년 정도. 20년 오래도 됐네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이래서 이거를 좀 이제 깊이 있게 따져보자 그러면 예. 키워드별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 첫 번째 키워드가 오세훈, 박원순, 다시 오세훈입니다. 아니 네. 그러면 기승전 오세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셈이네요. 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예. 이제 지금의 광화문 광장 뭐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예. 광화문에는 광장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예, 그냥 길이었어요. 16차선에 걸친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대로만 있었는데 그랬어요. 이게 이제 광화문 광장으로 만들어진 게 전임 오세훈 시장 시절입니다. 아. 현임 오세훈 시장 아니고요. 전임 오세훈 시장 시절. 아니, 그 오세훈 시장에 그 오세훈 시장. 같은 오세훈이긴 한데. 자, 원래는 16차선의 초초대형 이 도로였던 거를 시민 광장으로 바꾸자라는 방안이 처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예. 2005년입니다. 그 당시에 예. 승효상 유홍준 안이라고 해가지고 예. 유명 건축가였던 이제 승효상 선생하고 예. 참여정부 시절에 문화재청장이었던 유홍준 청장 이제 두 사람의 구상으로 해가지고 예. 세종문화회관 쪽에다가 바짝 붙여서 광장을 짓고 예. 도로를 조금 줄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진행하고 있던 경복궁 복원까지 연결이 되는 구조로 이제 광장을 만들자. 이 역사 복원. 아, 프로젝트.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예, 그 승효상 건축가는 우리 방송에 나와서 이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한번 그 청취자분들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승효상 안이라고도 하고요. 실제로는 이제 서쪽 편측 배치 안이라고 해가지고 네. 서쪽으로 좀 붙어 있는 배치 안이다. 아. 이런 방안이 처음이었습니다. 예, 최초 예. 방안은 그랬는데 예. 오세훈 시장이 2006년에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에 실제로 채택된 안은 서쪽 편측 배치안이 아니고 중앙 배치안 예. 지금의 방식입니다. 음흠. 그래서 도로가 10차선 도로가 좌우로 배치가 되고 가운데로 이제 광장이 배치되는 네. 이 방식으로 채택이 돼서 2008년에 착공해가지고 2009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논란이 된 것이 뭐냐면, 아니 광장인데 다른 이 공간들과 연계가 안 된다. 연결이 안 됐다. 그렇죠. 양쪽에 길이 지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예. 마치 섬처럼 광장이 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예. 녹지가 너무 없지 않느냐. 시민들이 즐기기에는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세종대왕 동상이 옮겨져 왔는데 이거 떨렁 있어가지고 어떤 역사적 맥락이 없다. 아하. 이런 비판들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초 안 대로 갔으면 뭐 지금 다시 최초 안 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원순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취임을 한 이후에 광화문 광장을 재구조하는 프로젝트에 이제 돌입을 해가지고 예. 공모를 다시 했는데 처음에 서쪽 편측 배치안이 다시 채택이 됐습니다. 돌고 돌아서 최초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그 방식인데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 시장이 유고 상태가 되고 네. 서울시가 그 이후에 공사를 조금 무리하게 시작을 하면서 시민단체하고 이제 충돌이 있었고요. 네. 지금 그래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아하. 이런 방안들이 이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다시 취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 의혹이 있었는데 오늘 기존의 박원순 방안을 계속 추진한다 선언을 한 그래요?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으로 시작해서 박원순을 거쳐서 다시 오세훈으로 돌아온 네. 16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방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돌고 돌아 제자리? 네. 네. 시작도 오세훈, 끝도 오세훈.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네. 자, 시민단체들 지금도 반발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선정한 두 번째 키워드가 육조거리입니다. 네. 이 광화문 광장 이전에 조선시대로 쭉 돌아가면 이게 이제 그 광화문 앞에 큰 길이 있었고요. 네. 그 좌우로 중앙 관청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의정부를 비롯해서 뭐 이조, 호조, 병조, 예조, 형조, 공조. 이게 육조라 그러죠. 어허. 육조가 그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조거리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조선의 심장 역할을 했었는데. 네. 일제강점기 때 그걸 다 덮어버리고 이제 도로로 만들었고. 네. 군사독재 시절. 그러니까 예. 이제 박정희 정권 당시에는 이거를 굉장히 큰 도로로 확장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걸어서 오가는 사람이 없어지고 차만 달리는 공간으로 변해버렸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정부 들어온 이후에 2000년대 와가지고는 서울의 거리를 서울 시민에게 돌려주자 그런 네. 의미로 이제 광장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버전이 너무한 데 있고 네. 맨날 갈아엎고 이래가지고 네. 참 안타까워요. 그 중요한 문화자산들 다 없애버렸으니. 그러니까 말이죠. 그냥 네. 도로로 덮어버렸는데 이번에 네. 그래서 다시 갈아엎어봤더니 예? 그 아래에 육조 거리 시절의 문화재가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옛 건물들의 터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 지금 이제 서측 편측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서쪽을 팠더니 예? 거기에 이제 뭐 의정부 관원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줄줄이 나옵니다. 그런 유물 있었던지 모르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매장시켜놨었네 그동안에. 그렇죠. 근데 네. 사실은 뭐 이게 무의식 속에서는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가 원래 어느 자리였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내면 나올 것이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고 예. 지금은 서쪽 공사만 하고 있지만 만약에 동쪽을 판다면 거기도 나올 거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저 제대로 살아온 게 맞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게 조상들 이제 문화재를 땅속에다 다 엎어버리고 살았으니.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니 이게 시민한테 돌려준다라고 했으면은 예. 원래의 육조거리, 원래의 예. 역사적 의미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예. 제대로 복원을 하던가 아하. 아니면 아예 이제 차가 뭐 지하로 다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예. 그 위에 육조거리를 온전히 복원을 하던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문의 시 그날이 오면에 나오는 한 구절 네. 육조암 넓은 뜰을 울며 뛰며 뒹그러도. 아 그렇죠. 아주 가슴이 벅차오르는 시구예요. 네네네. 예, 청취자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시를 떠올리면서 재구조를 하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육조거리라는 키워드고요. 예, 육조거리. 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키워드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이제 광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광장. 광장의 원래 의미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이 예. 광장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시민들 모두를 향해서 열려있는 공간이고요. 네. 그래서 누구나 차별 없이 오가고 또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광장의 원래 의미인데. 자유와 소통과 해방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6차선 차도로 바뀌었을 때는 닫힌 공간이었던 네. 이 광화문 거리가
이제 광화문 광장으로 바뀐 뒤에 2016년 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서 부당한 권력을 탄핵하는 네. 그런 어떤 혁명을 일어냈던 공간이 되기도 했었죠. 그게 이제 광장의 상징성일 거고요. 네. 동시에 뭐 그전에도 많았어요. 네. 뭐 4.19 혁명 때나 60 항쟁 때나 그렇죠. 예, 여러 번 뭐 그 앞에서 광장까지는 진출 못 했어도 그 인근이 다 시위 장소였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시민의 공간이었던 건데 네. 동시에 이게 광화문 앞에 육조거리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역사적 의미와 가로 놓여야 한다. 아하.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세종대왕 동상 세우고 이순신 장군 동상을 떨렁 거기에 얹어 놓는다고 해서 역사적인 공간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시민들이 제대로 의견을 모아서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복원해내자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거고 예. 이게 워낙에 오래 돌고 돌아온 만큼 이번에야말로 시민들을 향해서 열려 있으면서 동시에 역사성도 충분히 품어내는 공간으로 제대로 만드는 고민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지금 이제 행정소송을 서울시를 상대로 걸어놓은 상태인데 예. 명목이 이랬습니다. 이거 공론화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라는 예. 주장이니까 그 의견까지도 기왕의 얘기가 나온 김에 예. 제대로 좀 반영이 돼서 제대로 된 복원과 제대로 된 재구조화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정말 더 좋은 광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진정한 광화문 광장으로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해보게 되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어떤 그런 그 기대와 희망이 오세훈 네. 시장에게서 좀 보입니까? 글쎄요. 오늘 발표 내용을 봐서는 물론 이제 그 역사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 복원 과정에서 재구조화 과정에서 반영하겠다라고 오늘 몇 가지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예. 충분하냐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은 당장 반발을 하고 나왔었기 때문에 네. 서로 좀 이야기와 대화와 그리고 예.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따져보고 점검해 볼 게 참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저희도 그 과정에서 좀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제대로 복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헬마우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